안녕하세요. 아, 네. 머리알 하나입니다. 네, 네. 첫 틴트 한번 열어볼게요. 수정 구슬이 굉장히 부신하네요. 신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8. 아, 제가 형이네요. 당신은 탈모가 아니에요. 당신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무모.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아예 머리가 없는 거고. 원래 없었던 거야. 무모한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무모한 머리를 무모한 도전 하겠습니다. 일단 앞머리에 맞춰 자를 건데 그대의 옆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어머나, 이렇게 필요없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필요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얼마만큼 자르느냐가 아니라 네. 얼마만큼 남기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혹시 헤어스타일 부탁드려도 되나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예. 시원하게 햇빛이 직사면서 이제 머리를 쌌을 때 네. 빛이 안 새어나가게. 머리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대의 머릿결 선을 보여드립니다. 돌아보세요, 살짝. 아, 오! 오! 아, 저희 미용하시는데 지금 한숨만 네 번 쉬셨는데.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를 살릴 수 있다. 네. 지금 약간 혼자만의 도쿄올림픽 하고 계시는. 원래 얼굴 본판이 되기 때문에 그쵸? 머리를 해도 네. 원래 얼굴 엄청 작으시네. 네? 원래 얼굴 엄청 작아요. 그 마스크가 왜? 얼굴과 하관은 달라요. 아, 그래요? 하관이 발달하시고 머리가 죽으시고. 혹시 탈모는 네. 양심을 제거하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약을 먹거나 모아리식을 하시거나. 자식을 포기하냐 머리를 포기하냐에? 머리카락에 대한 명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는 진하고 어디가 머리가 굵고 있냐면 나 탈모야 그래서 하얀 부분부터 제거해주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두피 염색을 한번 합시다. 그거 하면은 비어 보이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대박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 무거운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악의 머리들. 아디오스! 3, 2, 1!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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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요렇게. 지금 머리를 테레비에서 느끼는데, 김강준아 씨는 내 머리카락 감하고 소중하고 싶어. 그러면 제 머리카락들에게 계속 그 자리 그대로 있어달라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망하잖아. 자, 이제. 대충 끝냈고 밤에 져라 밤에 져라 밤에 져라 밤에 져라. 간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간절합니다. 지금 갑자기요? 이러면 머리 안 나와요. 8년 동안 간절하게 머리를 빌어보셨어요? 한 번 한 번씩 빠지는 그 머리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8개의 머리 파다 밤에 져라. 이제 눈썹 정리할 거예요. 눈썹이 여기서 많이 변할 거예요. 눈 감아주시고. 하나인가? 다르다. 눈썹 보니까 인상이 달라 보인다. 아니요, 원래 인상이 이러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당신이 원래 잘생겼다. 아, 진짜. 나 오빠. 진짜로 괜찮은데? 난 원래 멋있어. 아, 진짜. 지금 여기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나서 난 원래 멋있는 사람이야.